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이제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은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두 번째 시간, 그 나머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용언, 예,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띄어쓰는 거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한다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불이 꺼져 띄고 간다는데 불이 꺼져 간다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아래와 같이 아, 어, 지다와 아,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지다와 하다 둘 다 보조용언으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아, 어, 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아, 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예,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요. 낙서를 지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낙서가 지워진다 이렇게 이제 어지다 이런 게 이제 붙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붙여 쓴다. 아기가 예쁘다. 아기를 예뻐하다죠. 그래서 아기를 예뻐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붙여 쓴다는 겁니다. 낙서가 지워 띄고 진다나 아기를 예뻐 띄고 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고 낙서가 지워진다, 아기를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예. 다만 아어 하다가 구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이 구라는 거는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만나서 뭐 절이나 문장을 이루는 거, 이걸 이제 구라고 하는 거죠. 아래에 보인 아어 하다는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라는 구에 결합한 것이다. 이런 경우 아어 하다를 뒷말에 붙였으면 구 전체에 아어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구에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서 쓴다. 예, 먹고 싶어, 요게 이제 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조용언이 또 따라올 때는 띄어 쓴다. 먹고 싶어하다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 마음에 들어 띄고 하다라고 쓴다. 마음에 들어하다, 들어하다를 붙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이 이제 구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 띄고 하다, 내키지 않아 하다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용언인 경우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또한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에도 붙여 쓰지 않는다. 예.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 이게 지금 합성용언이라는 거죠.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직접 먹어도 보았다. 예, 이제 먹어도 보았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붙여 쓰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먹어 다음에 이게 조사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조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붙였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읽어는 띄고 보았다. 쫓아내 띄고 버렸다. 붙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달아 띄고 놓는다. 매달아 놓는다는 안 된다. 집어넣어 띄고 둔다. 예, 집어넣어 둔다.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고들어 띄고 본다. 공부해 띄고 보아라. 읽은 채를 띄고 한다. 예, 읽은 채를 한다. 이렇게 다 붙였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비가 올 듯도 하다. 예, 이렇게 띄었습니다. 비가 올 듯도 하다. 이걸 다 붙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을 만은하다. 띄어 써야 되죠. 결을 만은하다. 다 붙였으면 안 됩니다. 다만 본용어니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이음절인 경우, 나가 이런 경우에 이게 길지 않으니까 원칙은 띄는 겁니다만은 나가버렸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빛내준다, 빛내준다 붙였을 수 있다. 구해본다, 구해본다라고 붙였을 수 있다. 더해 띄고 줬다지만 더해줬다라고 붙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붙였을 수 있다기 때문에 사실은요 띄었으면 되는 겁니다. 띄었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붙이는 거야 아니면 띄우는 거야 헷갈리시면 사실은 띄우시면 되죠. 예, 띄우시면 됩니다. 예, 원칙에 따라서. 자,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에 보조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난다. 이게 거듭, 요 둘하고 만하다가 또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적어 띄고 둘 띄고 만하다인데 적어 둘, 요것을 이제 붙일 수 있다. 읽어 띄고 볼 띄고 만하다인데 읽어 볼, 이걸 붙일 수 있다. 되어 띄고 가는 띄고 듯하다인데 되어 가는을 붙여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조용언 내용이 복잡하죠. 지금 아마 뭘 보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봄으로 해서 아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한 거로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해만 가져도 띄어쓰기 그리고 또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이 그림 글자 김대혁 작가님의 고인돌. 고인돌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나요? 글쎄요, 뭐 워낙 많은 작품을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고인돌. 예, 이 우리나라가 그 고인돌 왕국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많은 고인돌.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40% 정도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이 고인돌이라는 게 이제 되게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인돌, 이 무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 강화도 이 고인돌 탐방을 가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혹시 그 고인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